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방대한 범죄 단편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잭 리치입니다. 리치는 1922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범죄와 서스펜스 소설도 유명해진 나머지 1982년에 추리와 공포 소설가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에드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키드 카듈라입니다.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나요? 힘이 좋은 권투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키드 카듈라, 잭 리치. 밤이 되어서 체육관 문을 막 닫으려고 할 때, 키가 큰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모자, 옷, 신발, 외투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입은 그는 지퍼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도 검은색이었다. 권투선수 매니저입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성기에는 좋은 애들이 몇명 있었지. 그렇다. 애들이 몇명 있긴 했지만 정말 좋은 애들은 아니었다. 그중 채피 스트라우스가 가장 뛰어난 애였다. 링 매거진이 그 애를 라이트 웰터급에서 10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때 한 번이었다. 순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대 선수를 신중히 골라야만 했는데 상대 선수로 갈리니오를 만났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을 계속 져서 스트라우스는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내 매니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링에 오르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체격이 좋았다. 중량이 190파운드는 될 것 같았고 키도 6피트 1인치 정도 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본 것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몇 살인가? 그는 조금 몸을 움직였다. 권투선수의 이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것 보게. 이 주에서는 40이 넘으면 링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불법이야. 저는 30입니다. 제 출생증명서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난 웃었다. 이봐, 친구. 권투에서 30은 고개를 넘어가는 나이야.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나는 씩 웃었다. 시적인 얘기군.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10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10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지퍼 가방을 내려놓고 역기가 놓여있는 매트로 가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딸랑이를 집어들듯 역기를 쉽게 들어올렸다. 나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일에는 취미가 없어서 그 역기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비진스키가 한 시간 전에 투덜거리며 그 역기를 들어올렸던 것을 봤었는데 비진스키는 그보다 두 배는 더 들어올릴 수 있는 헤비급인데도 땀을 줄줄 흘렸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관심은 없었다. 그래. 자네는 아주 힘이 좋군. 여기서 운동하는 투척 선수 중에서도 자네만큼 힘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네. 그들은 클럽 같은 것도 만들었지. 그가 눈을 부릅뜨자 생기가 있어 보였다. 역기를 들어 올려봤자 돈이 생기지는 않아요. 저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신경을 쓴 적은 전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저 갖고 있는 돈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됐는데, 어느 날 오후에 내가 빈털터리가 된걸 갑자기 알았지 뭡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가 입은 옷은 비싸 보였지만 조금 낡은 것이었다. 아마 너무 오래 입어서 낡았거나 입고 자서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 권투라는 것을 알았어요. 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트렁크와 신발을 샀죠. 하지만 글러브는 좀 빌려야겠습니다. 그가 지퍼 가방을 가리켰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금 당장 링에 오르고 싶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체육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체육관에는 RP 복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RP 복원은 좋은 아이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는 펀치도 제법 있어서 링에 오르는 것을 꿈을 꾸고 있었다. 지금까지 6번 싸워서 모두 이겼는데 3번은 KO로 이겼고 3번은 판정으로 이겼다. 하지만 그의 장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정상에 오르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다. 나는 좋다고 생각했다. 이 사나이에게 테스트 기회를 준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테스트가 끝나면 나는 사무실에 있는 간이 침대로 가서 자면 그만이니까. 나는 RP를 불러서 말했다. 이 멋쟁이 양반이 자네하고 몇 라운드 뛰어보고 싶다는구만. RP도 좋다고 대답하자 그 낯선 사람은 락커룸으로 가서 검은색 트렁크로 갈아입고 나왔다. 나는 그에게 글러브를 끼워주고 RP와 함께 링에 오르게 한뒤 양쪽 코너로 가라고 말했다. 나는 담배를 꺼내고 공을 올린 다음 담뱃불을 붙였다. RP는 늘 그러는 것처럼 코너에서 링의 약 4분의 3까지 뛰어나서 낯선 사람을 공격했다. RP가 라이트를 던지고 레프트 훅을 날리자 그 낯선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나서는 레프트를 휙 뻗었다.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의 레프트가 RP의 턱에 꽂히자 RP는 링 바닥에 나가떨어져 일어나지 못했다. 한 방에 끝난 것이다. 나는 성냥불에 손가락이 되는 것을 알고서야 황급히 불을 껐다. 그리고 나서 링으로 올라가 RP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더 관찰할 필요도 없었다. 레프트 한 방이, 그리고 턱에 장렬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RP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나 체육관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입술을 핥았다. 이봐, 자네 오른손은 어떤가? 자네 왼손하고 비슷한가? 실제로는 오른손이 더 낫죠. 그의 가능성을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다. 이봐, 자네 펀치는 인상적이군. 나도 인정하네. 하지만 시합이 펀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야. 자네 맷집도 있나? 그가 마치 처음으로 치아 교정기를 끼운 아이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저를 한번 쳐보세요. 왜안 쳐보겠는가? 그가 맷집이 있는지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RP의 오른손 글러브를 벗겨 손에 끼었다. 한참 때는 물론 30년 전이지만 내 오른손 주먹도 꽤 괜찮았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파괴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다. 라이트가 그의 턱에 꽂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손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링을 깡총깡총 뛰어다녀야 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머리칼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여전히 희미한 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다. 내가 손이 어떻게 됐나 살피려는데 RP가 와서 보고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었다. RP는 비틀거리면서도 으르렁거리며 다시 붙을 준비를 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알피는 착하긴 했지만 지혜롭지는 않았다. 오늘은 그만해, 알피. 다음에 다시 하자고. 나는 알피에게 샤워나 하라고 말하고는 그 낯선 사람을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름이 뭔가? 카듈라라고 합니다. 카듈라? 아마 푸에르토리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센트가 조금 있었다. 좋아. 지금부터 키드 카듈라라고 부르지. 나는 맨이라고 부르게. 나는 담뱃불을 붙였다. 이봐, 내가 자네는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군. 하지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시작하자고. 먼저 내일 아침에 내 변호사를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 키드가 얼굴을 약간 찌푸렸다. 불행하게도 내일 아침에는 힘들겠는데요. 오후도 그렇고요. 아침과 오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포토포비아에 걸렸어요. 포토포비아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햇빛을 견딜 수 없는 병이에요. 발진이나 뭐 다른 것이 생기나? 발진보다 조금 더한 거죠. 나는 담배를 씹었다. 그 보토포비아라는 게 자네가 시합하는데 지장을 주나? 지장 없습니다. 사실 난 그것이 내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모든 시합은 저녁으로 시간이 잡혀야 합니다. 그거야 힘들지 않지. 요즘엔 모든 시합이 어느 곳에서나 밤에 열리니까. 키드, 내 생각엔 우리가 이 주에서 위탁하는 병원에 가더라도 보토포비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 그들이 트집잡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해. 보토포비아는 찾아내지 못하겠지, 그렇지? 보통 감각이면 찾아내지 못하겠죠. 그가 이번에는 활짝 웃었는데 나는 그때서야 그가 왜 활짝 웃지 않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입 양쪽에 하나씩 아주 큰 이빨이 두 개 있었다. 나 같으면 움푹 패이건 말건 뽑아버릴 것이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매니, 제가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드 카둘라라면 예외이다. 물론이지, 키드. 하지만 내 생각엔 자네는 돈을 쓸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 특별히 돈을 쓸 데는 없어요. 하지만 집세를 내지 않으면 주인이 쫓아내겠다고 해서요. 다음 날 아침 11시쯤에 하나한에게 전화가 왔다. 토요일 밤에 있을 맥카들 데자블롱의 중요한 일전에 대한 이야기였다. 맥카들은 하나한의 자존심이고 기쁨이었다. 그는 헤비급인데 스타일도 갖추고 스피드도 있었다. 게다가 젊었다. 하나하는 그를 신중하게 키우며 애지중지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맥카들은 챔피언감은 아니지만 은퇴하기 전에 큰 돈을 만질 수는 있을 것이다. 매니, 토요일 대전에 문제가 좀 생겼어. 자블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체중검사를 받아서 제명되었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 체육관에 제대로 해낼 만한 사람이 없겠나? 자블롱은 18승 10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패 중에서 6번을 KO로 졌다. 그러나 18번 이긴 다음에 내리 10번을 졌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기록상으로는 그다지 나쁜 전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하니 자블롱을 대신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체육관에 나오는 서너 명의 베테랑이 생각났는데 그들은 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키드 카둘라가 생각났다. 새로운 아이 같으면 3라운드짜리 연습 경기부터 시키면서
천천히 기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내 느낌으로는 카둘라라면 기다리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좋아, 생각났네, 하나한. 어젯밤에 나를 찾아온 키드 카둘라라는 아이가 생각나는군. 그는 아마 자원할 거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 전적이 어떻게 되나? 몰라. 그는 외국 선수야.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것 같아. 그가 지금까지 싸운 전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은 있는 거야? 그럼. 그가 어떤지 보려고 링 위에 잠깐 동안 올려봤었지. 그의 레프트는 죽여준다고. 하지만 라이트를 쓰는 것은 못 봤어. 어쩜 오른손도 죽여줄지 모른다네. 하나하니 관심을 보였다. 그 밖에는 뭐 없어? 그는 아주 낡아빠진 옷을 입고 와서는 빈털터리가 된 눈물나는 얘기를 하더군. 그리고 아마 35살쯤 되었을 거야. 틀림없어. 하나하는 좋아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너무 쉽게 쓰러져서는 곤란해. 한 2회 정도는 버틸 수 있겠나? 하나한, 난 아무것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네. 그날 저녁 키드 카둘라가 체육관에 나타나자마자 나는 그를 변호사에게 데리고 간 다음 경기장에 데리고 가 신체검사를 시켰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날 밤 총 수입의 10%를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 나는 카둘라에게 등 뒤에 아무런 글씨도 없는 겉옷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좋아하는 검은색이었다. 우리는 링으로 나갔다. 메카들은 이 지역 출신이어서 팬이 정말 많았다. 경기장의 반은 메카들이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형편없는 경기장은 아니었다. 옛날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다. 우리는 상품을 링 안으로 올려놓았다. 공이 울리자 메카들이 우리 편 코너로 사인을 보내고는 춤을 추며 코너에서 나왔다. 그러나 카둘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뭘 하나? 내가 물었다. 자, 보라고, 키드. 무대 공포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 나가서 싸우라고. 키드는 고개를 돌려 링 한가운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메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더니 코너에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카둘라가 날린 레프트가 메카들의 턱에 꽂혔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어젯밤의 RP 복원처럼 메카들도 똑같은 자세로 나가 떨어졌다. 심판조차 깜짝 놀라서 카운트를 몇 초 있다가 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카운트까지 포함해서 19초 만에 경기가 끝난 것이다.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다. 메카들이 경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외의 선수가 이기면서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 티켓값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하나한이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카둘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매니? 나는 꺼리낄 게 전혀 없었다. 하나한,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펀치였다고 맹세할 수 있네. 럭키 펀치였다는 건 맞는 말이야. 경기장을 예약하는 대로 다시 재대결을 갖게 될 거야. 재대결?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하나한. 하지만 나는 그 경기에선 키드의 수입을 보장해야만 해. 그건 신성한 신용 같은 거야. 그래서 재대결을 할 때는 입장 수입의 10%가 아니라 60%를 그에게 잘라줘야 할 거야. 그렇지 않나? 하나하니 격분했지만 자신의 기록에 얼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예상했던 50대 50으로 결정을 보았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밤에 내가 체육관 문을 닫고 사무실로 갔을 때 키드는 내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드라큘라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내가 들어가자 그는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흡혈귀 영화는 참을 수가 없어. 영화라도 말이야. 나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은 비논리적이거든. 비논리적이라고요? 그렇지. 한 명의 흡혈귀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으면 당한 사람도 역시 흡혈귀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명의 흡혈귀가 생기는 셈이지. 일주일 후에 그들이 둘 다 피에 굶주려 관에서 나와 두 명의 피를 또 빨아먹는단 말씀이야. 그러면 흡혈귀는 네 명이 되지. 또 일주일 후에 네 명의 흡혈귀가 나와서 피를 빨아먹으면 이제 여덟 명의 흡혈귀가 생기지. 아, 네. 그리고 21주 후에는 당연히 148,576명의 흡혈귀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겠지. 그리고 30주 정도가 지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흡혈귀가 돼서 일주일 후에는 더 이상 피를 빨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 굶어 죽겠지. 키드는 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당신은 현명하시군요, 매니. 하지만 이 가공의 흡혈귀들은 자신들이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이 모두 흡혈귀가 되어서 경쟁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빈혈 상태로 놔두든지 해서 분명히 자제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나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권투 시합 얘기를 꺼냈다. 이봐, 키드. 나는 자네가 또다시 맥카드를 몇 초 안에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권투 시합이라는 것은 쇼 비즈니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네. 사람들은 20초짜리 시합을 보려고 입장권을 사지는 않아. 우리는 관중들에게 얼마 동안은 시합을 보여줘야 해. 그래서 맥카들과 다시 싸우게 되면 몇 라운드만 끌라고.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말이야. 최소한 5라운드라도 한 다음에 해치우란 말일세. 나는 담뱃불을 붙였다. 너무 잘해도 나중에는 상대 선수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고 우린 장래를 생각해야 하네. 연속 KO는 좋은 거야, 키드. 하지만 너무 쉽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말라고. 다음 일주일 동안 맥카들과 재대결을 기다리면서 나는 키드에게 어떤 훈련도 시킬 수 없었다. 키드는 로드워크는 물론이고 거울 앞에서는 새드 복싱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기분을 접어두고 그 상태로 놔두었다. 키드는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가 사는 지저분한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밤에 체육관에 나타났다. 맥카들과의 두 번째 시합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쉽게 끝낼 수 있었다. 키드는 4라운드까지 게임을 보기 좋게 끌고 간 다음 5라운드에서 빠른 라이트 한 방으로 맥카들을 해치웠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시합을 큰 어려움 없이 가질 수 있었다. 키드 카듈라는 돌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키드도 시합에서 두세 번 다운을 당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키드가 펀치를 날릴 때는 맷집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자 펀치께나 있는 거친 선수를 데리고 있는 모든 매니저들이 키드를 쓰러뜨릴 기회를 잡으려고 덤벼들었다. 우리는 다음 해에 7번 시합을 가졌는데 물론 키드가 모두 KO로 이겼다. 그러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돈이 제법 벌리기 시작하자 나는 키드를 한 6달 정도만 더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키드가 뭔가 다른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뭔지 말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리고 키드는 이제 유명해져서 방송에 관심도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스타일을 무척 좋아했다. 그는 무척 친절했고 기자들의 주소를 묻기까지 했지만 내가 알기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담내차 방문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10번째 승리를 거둔 9라운드에 어비 왓슨을 KO로 이겼는데 왓슨은 다운이 되는 순간에도 펀치를 날렸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앉아 머지않아 체육관을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체육관의 관리를 맡길 날을 꿈꾸며 있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보통 체격에 평범하게 생긴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귀분이 들어와서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여자는 검은 머리에 코가 좀 컸으나 관심을 가질 만한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키드 카딜라 씨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글쎄요. 그는 불쑥불쑥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스케줄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언제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 그의 주소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말했다. 약 2주 전에 저는 해리엇 고모를 만나러 갔었죠. 그런데 돌아올 때 늦게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어두워지고 비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전 정말 방향 감각이 없어 눈에 익은 길을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 차가 진창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고 말았죠. 차를 꺼낼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전 포기라고 거기에 앉아서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제 차 문 옆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는 제가 깨어나자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군요. 정신이 들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전화가 있는 곳까지만 태워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그는 차를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저를 주유소까지 태워다 주더군요. 그녀의 목 한쪽에 모기에 물린 듯한 자국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어쨌든 그는 고맙다고 말도 하기 전에 제가 전화하는 사이에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여자가 얼굴을 굵혔다. 그런데 어젯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스포츠 시간에 키드 카둘라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더군요. 전 그가 주유소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당신이 그의 매니저라고 하면서 체육관 주소를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키드를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죠. 그 여자는 계속 선 채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그분에게 돌려드릴 것도 있어요. 돈주머니예요. 안에 $1,000가 들어있었어요. 구조차가 도랑에서 차를 끄집어낼 때 제 차 옆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저에게 주시죠. 제가 키드를 보면 전해주겠습니다. 그 여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불행하게도 돈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냈다.
제 이름은 캐링턴이에요. 다프네 캐링턴이요. 저희 집 약도를 그려드릴게요.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집을 캐링턴 L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품이 있는 집과 정원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카둘라 씨는 물론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그러면 그 돈주머니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드 카둘라가 그 다음날 저녁에 체육관에 왔을 때 다프네 캐링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녀가 놓고 간 약도를 건네주었다. 키드는 얼굴을 찌푸렸다. 난 $1,000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돈주머니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나는 씩 웃었다. 나도 자네가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하지만 그 여자는 자네를 만나기 위해 $1,000를 낼 모양이군. 그 여자의 말 중에서 사실인 부분이 있나? 그래요. 그 여자를 주유소까지 태워다 주기 전에 그 전에 그 여자가 차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지난주에 샀어요. 비행기를 타기에는 좀 어중간한 곳에 가야 해서요. 어떤 차종인가? 1974년형 복스바겐이에요. 모터는 상태가 썩 좋아요. 하지만 차체는 좀 수리를 해야겠어요. 그는 내 책상 귀퉁이에 앉아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 여자는 링컨 컨티넨탈을 몰더군요. 그건 걱정하지 말게, 키드. 자네도 곧 링컨 컨티넨탈을 몰고 다닐 테니까. 우리는 이제 간격을 두고 시합을 치러야 했다. 매달 암호하거나 싸울 수는 없었다. 갈수록 실력이 있는 상대와 싸우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선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번 더 싸워서 이겼고 그 시합은 모두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텐데도 키드는 여전히 시무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가 내 사무실로 와서는 선언을 했다. 매니, 전 결혼할 겁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위협을 느끼진 않았다. 많은 권투 선수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 행운의 아가씨는 누군가? 다프네 캐링턴이에요. 잠시 후에야 나는 그 이름이 누군지 생각났다. 그 다프네 캐링턴 말인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네가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길 바라네, 키드. 그 기부인은 그다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키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키드, 생각해봐. 그녀는 자네에게 어울리지 않아. 곧 어울리게 되겠죠. 갑자기 나는 상황의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다. 키드, 자네가 돈 때문에 그 귀부인과 결혼하진 않겠지, 그렇지? 그가 얼굴을 붉혔다. 일부러 얼굴을 붉혔는지도 몰랐다. 왜요? 전에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키드, 돈 때문이라면 그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어. 자네는 곧 자네의 돈을 갖게 될 거야. 큰 돈을 말이야. 100만 달러를. 그가 시선을 피했다. 매니, 난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대부분이죠. 아마 내가 링에 오른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조금은 강력하게 제 가문을 생각하라고 충고하더군요. 내가 돈 때문에 링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그는 계속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매니. 그리고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권투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더구나 프로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이든 성취하려면
누구든 자존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계급을 인정해야만 해요, 매니. 계급? 귀족 같은 거 말인가? 자네가 백작이나 뭐 그런 거라는 말인가? 자네가 명문가의 후손이야? 그래요. 친척들이 제 곤궁을 해결해 주려고 돈을 모으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친척들의 자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돈 때문에 귀부인과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봐요, 매니. 여자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돈 때문에 시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입씨름을 벌였고 나는 그에게 링에서 버는 돈이 그에게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는 약간 물러서는 기미가 보였고 체육관을 떠날 때는 최소한 얼마 동안 잘 생각해보기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다.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나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10시 30분경이었다. RP 보건이 봉투를 하나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나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그 속에 암담함이 들어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을 여는데 손이 떨렸다. 나는 키드 카둘라의 편지를 읽었다. 친애하는 매니, 전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 정말 후회하고 있지만 결국 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저의 장래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상황하에서 우리는 당신이 말했던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행운을 빌며 작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키드 카둘라.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건 아니라고? 봉투 안에 수표라도 넣었나? 나는 봉투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계속 서 있는 RP 보건을 쳐다보았다. 그가 씩 웃었다. 날 쳐보세요! 나는 RP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었는데 목에 모기에게 물린 듯한 큰 자국이 두 개 있었고 입 양쪽에 큰 이빨이 두 개나 있었다. 나를 쳐보시라니까요?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실망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껏 그를 후려쳤다. 내 손이 부러졌다. 나는 의사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을 때 웃지 않았다. 이제 나 자신이 키드 카둘라를 대신하게 되었다. 어떠셨나요? 날씨도 더운데 남양 특집으로 서양의 귀신이라고 하는 흡혈귀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위가 가셨나요? 한국의 귀신들은 아주 종류가 많죠. 그러나 서양은 역시 흡혈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의 말씀이 제가 작품 선택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읽혀지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구독자 2,000명을 돌파했네요. 한 달 전에 1,000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공포스러웠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